경북 수능 응시생 가운데 확진자 1명, 밀접 접촉자 3명이 별도의 장소에서 시험을 치렀습니다. 밤사이 김천에서 확진된 수험생은 포항의료원 음압병실에서 시험을 치렀고 접촉자 3명은 안동과 경주, 김천의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렀습니다. 이 밖에 시험장 입실 전 검사에서 발열이나 기침이 확인된 유증상 수험생 11명은 시험장 내 별도 시험실을 1인 1실로 배정받아 시험을 치렀습니다.